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 신명기서를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가 어떠한 그런 구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모세의 네 편의 그런 설교가 기록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과거에 대한 그런 회고와 그리고 미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그동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 번째까지 했는데 오늘 그 8번을 잠깐 이제 좀 8번, 9번, 10번을 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왜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우상은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보이는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숭배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상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보다도 뭐 돈을 사랑한다든가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기업인데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어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또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면 천주교에서는 지금 뭘 합니까? 예수상을 성당마다 만들어 놔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반대가 되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상을 또 만들어 놓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성모상을 만들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일종. 그러니까 다른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주로 이제 마리아를 여신같이 이렇게 하죠. 마리아가 또 죽었는데 안 죽고 8월 15일 날 승천했다. 마리아 성모 승천일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게 뭐냐면 조작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때? 이 기독교가 AD, 그러니까 서기 313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계를 지배하던 선포하고 자유를 줬을 때, 이런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것을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 우상숭배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금 명절이 있는데 뭐 제사. 왜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상님께 한다고 하면은 제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라는 지옥의 대기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가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음부나 낙원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영혼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기독교에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할머니인데 나 배고파서 죽겠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막 그런 흉내를 다 내면서 그러면 어때요? 이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귀신론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은 누가 삼촌이 와가지고 이런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안 돼가지고 죽으면은 떠돌아다니는 그 혼백이 그게 귀신이다 또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뭐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그 큰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에 성낙 그런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목사님이 귀신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쫓아냈던 사람인데 이런 신학의 부재, 잘못된 이런 그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귀신론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냐? 감기만 걸려도 이건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으면 또 우리가 몸을 지금 환절기인데 따뜻하게 하고 자야 되는데 이불 안 덮고 자가지고 감기 걸릴 수도 있죠. 또 막 찬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덥다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걸릴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뭐냐 이거는 귀신이 가져다 준 거다. 그래서 병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 이제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전에 이제 이초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막 전국의 체육관 집회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귀신을 쫓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잘못된 귀신론에서 비롯된 건데 이 제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조상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해야죠. 근데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거는 죽은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대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건 배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4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음으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를 구원해가지고 그들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소멸한 불로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또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라는 것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질투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종노릇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 절하고 섬긴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 25절 보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기 보면 이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오래 살 때
네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 때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무슨 형상을 좋아하게 만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하면 그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럼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 너희가 요단강 이제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 속히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너희가 전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또 흩어버린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한. 이 이제 사람이 많은 것은 이건 번성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의 수가 그 인구 수가 줄어든 것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 그런 증거였고 구약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무나 돌로 만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뭐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상도 이제 만들어 이것도 우상이에요. 예수상. 뭐 부처님 상을 만들죠. 이제 부처상. 또 마리아 상도 만들고 여러 이제 이런 상들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 앞에서 여러분 절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럼 예수상을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하고 만들어가지고 성당마다 놔두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 이게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아무것도 못. 여러분, 부처님 상도 마찬가지요. 주물로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게 신이다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 너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이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이런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며 신을 목성 나무나 돌로 만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을 더하게 될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막 너무 몸이 아프고 이랬을 때 신내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내림을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막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처음에 신내림을 받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귀신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너무 크나큰 고통 속에 있어요. 막 귀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돼. 우리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이 마리아상이든 예수상이든 부처상 다른 신을 만들고 거기 가서 빌면서 기도하면서 막 도와달라면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익하고 헛된 짓인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자, 그래서 이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마.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했어요.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예,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한번 이제 논문을 쓰려고 대학원 다닐 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잘된 사람이 후손들이 없는 거예요.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그러냐?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후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사람은 3, 4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가? 근데 노년에 비참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 아니, 이 사람이 자꾸 자기 부인 놔두고 그 이제 나라가 번성하니까 부강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솔로몬하고 친하려고 하고 공주를 막 그 이제 후궁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보낸 거예요. 후처로.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당을 지어주라니까 솔로몬이 다 신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막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막 나중에 이제 많은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 아합 왕도 여러분들 이세벨이라는 그 엣 바알의 그 뭐냐면 그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어때요? 그 부인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나라도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비참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그런 걸 보여주고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보면은 거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요 다 그 빨리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분들은 막 그런 얘기. 그럼 일본은 어쩌냐고. 일본도 잘 됐잖아요. 전에는 일본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성장하는 빅2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일본이 전 유럽의 그런 모든 경제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경제력, 미국 다음으로 그런 경제력을 가졌었어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20년 동안 완전히 지금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 일본이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되냐면 일본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800만 신이 있다고 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냥 일본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진, 얼마나 많은 화산 폭발. 항상 일본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해서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 환태평양 안에 있는 그 불의 고리 가운데 해당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지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동남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어디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 기독교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들이 다 정말 번영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도 어떤 정말 이런 어떤 삶의 질이나 모든 부분에서 높아져. 여러분 이슬람 같은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IS라든가 탈레반 이런 또 지하드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봐봐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그 나라가 민주화되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전 세계 흩어버릴 거라 우상숭.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나를 만나주시든지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이 어떤
뭐 산신령처럼 무슨 도사처럼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간증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제가 98년도에 이제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형상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났죠. 제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어떤 거룩한 음성, 굉장히 위엄과 권위와 거룩함이 나 여호와가 말하는 할 때 있잖아요. 그 음성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엄과 권위가 가득하고 또 자비로우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하실 때는요 얼마나 그 음성이 사랑스러운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이제 진노하시고 심장이 벌벌벌 떨려요. 아, 그 영혼까지도 얼마나 두렵고 또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계속 그러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간절히 찾느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 한번 만나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계속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 이거 오늘 그러더니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신이 없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자, 10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복을 받는데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복보다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물질적인 이런 현세적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현세적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킴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과를 넘기겠습니다. 쇠마 32과 거기 보면은 쇠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쇠마 교육, 뭐 쇠마 무슨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쇠마에 대해서 여기 해놨어요. 쇠마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들으라는 데서 시작된 그걸 쇠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쇠마 학교, 무슨 쇠마 교육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졌는데, 자 한번 거기 이 쇠마라는 게 뭔지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쇠마는 들으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손목 미간 이마 문설주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쇠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쇠마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쇠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생명의 주인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전 인격적으로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 그 이제 쇠마가 뭔지, 아, 어디서 쇠마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신자들. 우리 지금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백성에게 주셨던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신명기 거기 5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계속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이 시내산을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계속 보겠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세운 과거의 언약이야 이렇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 있죠. 어떤 것은 뭐 개인에게 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 있고 이삭에게 한 거 야곱에게 하신 거. 근데 이런 것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거,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거, 이건 야곱에게, 이것은 이삭에게 한 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봅니까? 구약 성경 볼 필요 없죠.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구약 신약 그러면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의 말씀이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재밌는 말로 그러죠. 우리가 보약보다 더 좋은 게 이게 구약 신약이라고. 예, 이게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또 약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이런 데 가서 보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육신만 좋게 해줘요. 근데 이 구약 신약은 이 두제를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다 좋아지죠.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는 여러분 어때요? 치유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 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돼요. 거기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함.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그랬죠. 온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제 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 어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후손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랬죠. 듣고. 첫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때 어때요? 어떻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말하는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하다 했죠.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밭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찔려서 열매를 맺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고 그 거룩하시고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는데 이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조지 필드보다 좀 늦은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조지 필드의 일기가 저도 있는데 그 일기를 읽다가 와,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읽어요.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그 조지 뮬러가 평생에 200번 성경을 읽었대요, 신구약을. 근데 100번 읽었을 때 그걸 딱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조지 필드의 일기를 읽고 나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저도 어떻게 흉내를 좀 내려고 그때부터 성경을 딱 펼치면은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귀를 말씀하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저도 한 20년은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이 아프고 또 그 다음에 몸무게가 70kg 넘어가니까 그때 여기가 저려가지고 있잖아요. 예. 좀 가벼우면 괜찮은데 저려가지고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도 이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모양실 안에 기도실에서 꼭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의자에 안 앉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연골이 닳아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의자에 그냥 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무릎을 꿇을 때는 좀 그런데 그게 조금 경건한 게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아, 뭐 맛동산 가자 사다 놓고 있잖아요. 배 깔고 맛동산 먹으면서 성경 읽었는데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있잖아요. 아, 배 깔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죄송해서 성경을 못 읽겠어. 성경을 못 읽겠어. 아, 뭐 가자도 먹고 이러면서 막 성경을 뭐 이렇게 재밌게 그냥 봤는데 아,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법도와 규례를 듣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 아,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돼요. 배워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잖아요. 오늘날 이제 지금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배우질 않아. 그 성경 공부 이런 걸 싫어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이 말씀이 너희가 무릎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내 안에 마음 안에 뭐가 나쁜 것이 들어올라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탁 그것을 막아서 차단해가지고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지켜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죠. 또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이 세상 인생길에서 우리 갈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 준다 했잖아.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길이 다 나와 있어요. 보여져 거기에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듣고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 말씀이 진짜 이제 약속한 그런 축복과 이런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여러분 행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첫째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래.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 하나는 네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네가 볼 때 좋은 것만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자 이걸 또 이제 보면 난리 날지도 모르는데 광화문 지금 이제 세력이라고 그렇게 갖고 운동한 애국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국 운동. 그 다음에 NCCK라고 해갖고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광화문 세력, 이 애국 운동 이건 뭐냐면 우파예요. 그리고 보수의 이 사람들. 그 다음에 NCCK는 뭐냐면 진보 내지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좌파.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어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 자, 보수 좋습니다. 우파 좋아. 근데 애국운동을 하면서 막 강단에서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잘 저기 하지 않는데 강단에서 어떻게 돼요? 이승만 교회 강단에서 있잖아요. 박정희 막 박근혜 옷도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사람을 이승만을 높이고 박정희를 높이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승만은 이제 기독교인이죠. 박정희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좌파에서는 이승만을 굉장히 안 좋게 봐. 근데 우파에서는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해방 이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제 보죠. 근데 아무리 뭐 이승만이 됐든 박정희가 됐든 김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공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럼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승만을 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좌파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여운형이를 막 좋게 막 말해 그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굉장히 극단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예요? 광화문 세력도 NCCK도 다 뭐예요? 자기들이 기독교니. 근데 여기 광화문 세력은 너무 우측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쳐 우측으로 갔어. NCCK는 뭐예요? 너무 또 왼쪽으로 좌측으로 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떤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 한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춰라.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이 애국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세뇌된 사람들은 그래요. 자, 거기서 보시면 계속 그래요. 지금 남한이 거의 다 공산화 됐다. 지금 문재인이가 이 낮은 연방제를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한다. 계속 그거 들은 사람들은요, 다 우리 남한이 다 지금 공산화 거의 직전이고 김정은이한테 진짜 이 문재인 바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이걸 낮은 연방제 할 수 있어요? 헌법을 개정해야 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헌법을 낮은 연방제로 하려면 개정을 해가지고 개헌을 해야 돼, 개헌을. 근데 개헌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계속 이걸 듣는 사람들은 거기 세뇌돼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이 NCCK 이쪽에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너무 막 그 사람들을 가운데 주체 사상에 또 물드는 사람들은 많아. 또 북한에 가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은 어때? 뭐 일본에 대해서 친일 청산한다 어쩐다 한데는 막 기독교에서 엄청난 뭐 하면서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갖다 화염 방사포로 쏴 죽이고 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해도 있잖아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친북 성향 이런 걸 가져.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관도 올바른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국가관, 성경관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그 역사관으로 막 이승만 공격하고, 잘한 것도 있죠, 잘못한.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막 그런 또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도 한번 보죠.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말씀만 막 강조해 한쪽으로 치우쳐.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이 영성생활의 삼위일체인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도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막 우리는 말씀으로만 그 성령은 아예 무시해.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막 불러 이러면서 지금 말씀 필요 없어. 그냥 성령 역사는 이거 성령이 한 대로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거 극단이에요. 응?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해. 이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독교인들도 성경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죠. 한쪽만 떡을 막 군대 막 꽂으면 한쪽은 설리고 한쪽은 터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편향되고 치우쳐서 극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럼 말씀하는 사람들한테 성령 운동한 사람들 막 이러니라 이렇게 말해. 또 성령 운동한 사람들 저것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야 말씀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또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번 성경에 나와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왜 이게 잠깐 지금 이거 했냐면 너무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역사관이나 국가관이 한쪽으로 막 치우쳐 있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균형, 이제 우리가 뭐 중용 또는 중도라고 하죠, 이런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애국운동 처음에 좋은 올바른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만약에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막 또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몰라. 뭐 막 너무 막말을 하잖아 막.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막. 아니 성경 그게 어디가 나왔습니까? 막 제가 흉내도 못 내. 문재인 뭔 새끼 막 이러면서 있잖아 강단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덕스럽지 않는 말 이런 말 하지 마라 했잖아. 근데 강단에서 막 문재인 뭔 새끼 막 대통령을 그렇게 욕해. 그러면서 무슨 애국운동이에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아도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려면은요 굉장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그건 너무 거기 빠져서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빠진 사람들 거기 가버린 분들 있잖아요 몇 사람. 필요 없어. 말 안 들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우리 그분들이 볼 때 우리는 잘못된 거야. 빨리 거기 가서 공산을 막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야 세뇌가 되면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걸 들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봐요.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나는 그 광화문에서 작년 재작년에 10월 3일인가 언제 100만 명인가 막 이렇게 모였다고 할 몇 백만 모였다고 할 때 어때요? 그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애국운동 좋아요 중에. 그럼 이제 뭐 국민대 이런 거 하거나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애국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은 막 그랬잖아. 로마의 그 시민 가운데 있을 때 로마 정부를 타도하자 이렇게 하고 뭐 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다해서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복음을. 우리가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조금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기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명령을 행할 때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 또 하기 싫은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좌로나 우로 너무 치우쳐 극단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거기 5장 3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예요? 살 것이요 생명을 얻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게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는다. 복이 너희에게 말 축복이 만다는 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는 잘 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자, 그 밑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가?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거기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다시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가? 지난번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있잖아요. 신앙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인성 교육도 있어요. 뭐 이제 지적인 지성,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있는데 이 신앙 교육, 이 신앙 교육을 무엇보다도 굉장히 우리는 잘 해야 돼. 자녀들에게 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물론 이제 이 인성 교육 사람이 됨됨이가 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그 여기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모세가 너희가 그 너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지켜 행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왜 그래야 되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다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데?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네, 성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 그럼 어떻게 성경을 알았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젊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냐. 그러면 이 믿음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땠어?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려서부터 계속 외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보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은,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성경을 아는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저는 보면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이 말씀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잖아.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요. 막 정신없어. 진짜 정신없이 애들이 막 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의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니 뭐냐.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식이 우리 집안의 기업이요, 나의 미래 상급이요. 그런데 이 자식을 잘 키우면 보십시오.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 삼남매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자녀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환경인데 몰라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태어났는데 그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 막 죽이도록 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같이 성경 말씀도 없었어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아브라함이 어땠다 하더라, 노아가 어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진 거, 그때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구전으로. 그래도 그 구전으로 계속 아이를 했잖아요. 잠잘 때,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오늘 다 못 하니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 누웠을 때, 누웠을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이런 걸 막 다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런 걸 막 들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모세, 아론, 미리암이 다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때요? 잠잘 때 애들을 옆에 누워놓고 잠잘 때 어때요? 너희가 누웠을 때인데, 앉았을 때인데, 일어날 때인데, 길을 갈 때인데 그거 다 나오잖아. 그러면 누워서 잠잘 때 어때요? 노아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려주면서 애를 재우고 또 일어나서 갈 때도 성경으로 계속 말씀해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태열면 그 상급인데 자식을 잘 키워야 되냐, 그러면 자녀 세 명을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엄청난 역사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못해도 자식 하나 제대로 키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이란 건, 태열면 상급, 자식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세상 교육 시키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신앙 교육은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음 세대가 이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쭉 신앙 교육을 또 집안에서 이렇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서 나이가 먹어도 사춘기 돼도 대학에 가도 안 떠나. 그런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딱 안 받고 자란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할 수 없이 막, 이제 지금은 그것도 힘들어. 중학교만 가도 지금은 애들이 부모님 안 듣고 안 나올라요. 근데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부모님 나 이렇게 하면 나와. 딱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 또 다 무너져.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어려서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제 또 뭐 이런 안수 집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보십시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막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외조모 그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했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적 방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자녀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아, 우리 자식들이 공부만 잘하고 그냥 착하니까 그런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은 영혼을 잃어버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불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저는 그래서 막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있잖아요.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할 것 못해. 내 자녀들이 먼저 주님 안에 딱 서야 돼.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 구원을 받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됐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걸 안 시켜서 그런 거야.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보다 우리를 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도록 가르쳐요.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있잖아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엘리 제사장이 보면요. 자식이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사장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 놈들이 좋은 것을 지들이 다 먹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그러면 이 놈들을 갖다가 그냥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라 내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들이 결국에 멸망하게 되죠. 집안이 다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소년이었을 때 그 성막에 있을 때 불러가지고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않고 경멸히 여겨서 하나님께 멸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버림을 받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구원을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신앙 교육을 잘해야 말씀을 따라 살고 그들이 결국에 만복이 거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아멘. 네, 자녀가 다 부모님들은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제 이 자녀 교육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제가 이제 오늘도 어떤 집사님 부부랑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자녀 이제 진학 상담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젊으신 분들 별로 저기 어쩐데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할 일을 다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다 보면 있잖아요. 뭐 본 옷도 스스로 입으라고 했는데 입혀주지, 그 다음에 막 학교 태워다 주지, 데려오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다 막,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못 참고 자살하고 막 이런 게 왜 그럽니까?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어려서부터 스스로 뭔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나중에 스스로 뭘 못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속에서 우산 쓰고 그걸 가고 이러면서 애들이 강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아유 막 맨날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요. 이런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이게 보면은 저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부모님들만. 그래가지고 나이가 있잖아, 좀 뭐 해도 있잖아. 아이들이 지가 스스로 뭐를 못해. 아유,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는 절대 이 험한 세상에 가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세상 교육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있잖아. 우리 뭐 학교 선생님들도 있지만 썩었다고 해가지고 막 학교를 안 보는 홈스쿨링을 해, 집에서. 저는 절대 반대, 그게. 아니, 학교에 가서 썩었지만 그 속에서 그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성 길러주고 그 경쟁하면서 이러면서 강하게 성장하고 이겨내야지. 홈스쿨링 한다고 집에서 아, 세상 나쁜 영향 안 받게 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살아요? 바로 천국 갑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돼.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해야 돼. 그러면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하겠냐고. 못해요, 여러분. 이 굉장히 보면은 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부모님들이 보면 있잖아요, 무슨 너무 과잉보호, 그건 자녀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키워야지, 강하게. 근데 아이들이 해야 될 것도 부모님이 막 다 해주고 이런 건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의 자립심 이런 걸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게 해야지. 강하게. 얼마나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뭐 하면은 말 한마디 뭐 해갖고 가서 선생님 뭐 부모님 뭐 하면 자살해 버리잖아요, 요즘. 왜 그래요? 아, 이걸 어려운 걸 극복,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회사에 가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거 견디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진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강하게, 강하게 정말 키워야 돼. 그래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정말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그걸 헤쳐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